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됐던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컸던 수험생들의 긴장감이 높은데 시험장 환경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함께 대회 비전, 목표를 구체화하는 등 성공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동양권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에도 유치 실적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에서 알아봅니다. 사학 비리를 없애고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정부가 내세운 공영형 사립대 국정과제 추진이 기대와 달리 지지부진합니다. 전국 1호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해온 상지대가 학교 차원의 민주공영대학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강원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됐던 2021학년도 수능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수험생들은 어느 때보다 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교육당국도 본격적인 수능시험 지원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수능시험과 막바지 유의사항 등을 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시험이 2주 연기되고 학교 수업도 온라인 등으로 한동안 대체되면서 수험생들을 더욱 힘겹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마스크를 쓰고 칸막이 안에서 공부를 그 시험을 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그 사소한 거 하나라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 사태에 수능 시험장 환경도 바뀝니다. 모든 수험생과 감독관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험이 끝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전문가들은 변화된 시험 환경에 수험생이 적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적절하게 알맞는 마스크 착용하는 법을 지금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KF80을 썼더니 잘 유지가 되거나 내가 덴탈 마스크를 쓰니까 훨씬 편하고 공부가 잘 되더라. 그럼 거기에 맞춰서 마스크 착용을 하시. 교육 당국도 방역 대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수능 시험 지원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모든 시험장 책상에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용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또 거리두기를 위해 시험실을 지난해보다 200실 이상 늘려 시험실당 수험생 수를 4명씩 줄일 예정입니다. 시험장의 방역을 위해 수능시험 일주일 전인 26일부터는 수험생을 포함한 모든 학교 시험장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됩니다. 수험생이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유증상자와 자가격리자, 확진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장도 운영합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시험을 응시해야 되고요. 강원도에서는 7개의 별도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하면 되고요. 확진자인 경우는 확진자가 있는 그 이제 병원, 확진자 병원에서 그 병원장에서 시험을 보게 돼.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것이 바뀌어버린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막바지 컨디션 조절과 건강관리, 달라진 시험장 환경에 대한 적응이 최종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한재영입니다. 정부는 사학 비리를 없애고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형 사립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부처 간의 의견이 엇갈리며 사업이 지지부진했는데요. 전국 1호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해온 상지대가 학교 차원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주공영대학으로서 대학을 투명하게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지대학교 야외광장에 민주공영대학 석조물과 만인탑이 세워졌습니다. 대학의 새로운 시작과 발전을 염원하는 조형물입니다. 지난 3월 통합대학교로 출범한 이후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지대. 정부가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공영형 사립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그동안 교육부와 기재부의 의견이 엇갈리며 지지부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지대는 국가재정 지원과 무관하게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인 민주공영대학 비전을 세웠습니다. 민주공영대학은 구성원의 참여를 가장 중요한 전제로
대학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대학입니다. 상지대는 이러한 방식을 바탕으로 자체 수익사업 모델을 마련해 재정자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가 지원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주해서 그것을 대학 운영에 활용하는 동시에 대학이 적극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스스로 사회적 기부금을, 즉 발전기금을 모아서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대학 운영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학생들의 기대도 높습니다. 저희 민주공영대학이 출범이 되면서 그 외부 인사들에 대한 또 채용과 운영에 대해서 또 공적으로 운영이 되는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단순 지방사립대가 아닌 좀 지방공영대학으로 이제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는 올해 공영형 사립대 육성 지원 사업을 사학혁신 지원 사업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53억 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예산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수준에 불과해 정부 차원의 지방대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요구는 여전합니다. 민주공영대학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알린 상지대가 위기에 처한 지방대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김선아입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3일 서울에서 사무처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조직위는 개소식을 시작으로 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와 조직위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 2021년까지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대회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비전과 목표, 경기 등 분야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개최되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는 70여 개 나라에서 선수 2,600여 명이 참가해 동계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평화와 협력 등의 올림픽 정신과 가치를 배우는 기회로 펼쳐집니다. 영월 군민의 날 기념식이 지난 2일 영월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역 발전과 화합에 헌신한 주민 14명을 대상으로 모범 군민상과 효행 선행상, 모범 공무원상 등을 시상했습니다. 또한 가수 윤도현 씨와 도예가 조민호 씨의 영월군 홍보대사 위촉식도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2년 동안 홍보 콘텐츠 제작과 문화 행사 지원 등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3일 낮 12시 반쯤 원주시 태장동 장양초교 인근 2차선 도로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탑승자 등 모두 8명이 다쳤고 그중 1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네, 동양권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13년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는데요. 하지만 기업 유치 실적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3년 전 경제자유구역 해제 위기까지 가면서 위기를 겪었는데요. 동양권 경제자유구역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현장 점검 360도 박건상 기자입니다. 넓은 대지 위에 도로와 인도가 깔끔하게 깔려 있습니다. 최근 준공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사업부지 가운데 한 곳인 강릉 옥계 첨단 소재 융복합 산업지구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된 부지 조성공사가 최근 완료돼 내년부터는 신소재와 R&D 센터 등 희망기업들의 입주가 가능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맞춤형 유치 활동이 기대됐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외국인 투자는 물론 국내 기업 유치도 지지부진한 상황, 부지 조성은 완료됐지만 투자 유치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사업비 8천억 원을 투입해 강릉과 동해시 일대 4.47제곱킬로미터를 개발하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2024년까지 강릉 옥계와 망상, 북평 세 개 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과 러시아 등 북방 교류를 위한 옥계와 북평 지구는 목적을 잃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 관계 경색, 북방 교역의 또 경색 이런 측면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좀 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 국제 복합 관광 도시를 조성할 예정인 동해 망상 지구는 더욱 복잡한 상황입니다. 사업자 선정을 두고 지역 내 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곳에 테마파크 등 복합 레저 시설이 들어와야 하지만 현재의 사업자는 약 9천여 세대의 규모의 주상복합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이 부동산 투기 현장으로 변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당초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 9곳에 조성됐습니다. 이 중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비율은 3.9%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전략산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 유치를 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산발적 산업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제 투자 유치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타겟이 불분명해지고 네. 또 이런 상황인데요. 오히려 그 분야, 그러니까 강원도의 경제자유구역이 만들어지면서 중점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네. 그 전략산업들을 네. 집중적으로 육성해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옥계 등 사업지구 조성이 완료된 만큼 보다 공격적인 투자 유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계속 투자 유치 활동은 계속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업 쪽 그 직접 방문해서 투자 설명회도 하고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업계 쪽은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예, 확정된 거는 아직 없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인 투자 유치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돌아본다라고 하면은 글쎄 동해안 경제 자유구역청이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벌써 이제 8년 정도 지났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동해안권 경제 자유구역의 개발이 사업 기간은 이제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불투명한 투자 유치와 당초 계획과 대조되는 사업 변경.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미래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의회가 3일 제296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39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경제건설위원회가 12일에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집중감사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 밖에도 이번 정례회에서는 7조 5,919억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원주시 두 번째 마을관리소가 태장동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마을관리소는 어르신 건강관리, 생활공구 무료대여, 공유주방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실현하는 새로운 마을 공동체 복지의 사업입니다. 태장동 마을관리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년간 사회공헌기금 1억 9천만 원을 지원받아 원주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원인동과 태장동에 이어 원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관리소 두 곳을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평창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청옥산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보행약자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산림욕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평창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무장애 나눔길 1km 목재 데크길과 전망대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작은 영화관 해피 700 평창 시네마가 영화관 입장료 할인권 지원 사업을 재개합니다. 이번 사업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한 사람당 5천 원을 지원해 천 원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평창군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돼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관람객 약 1,5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